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북한을 위해서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 주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 3~40만의 크리스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 대부분은 아주 참혹한 핍박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 땅에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길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라는 책 중에서 하나님을 학습하러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의 공산당원과 또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공산당 가족, 그리고 역시 북한의 약사, 그리고 식량을 배급해주던 조선족 교회에서 출산을 한 이후에 그 아들과 함께 또 북한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성도들 몇 분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학습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사시는 마을은 숭선에서 2km 정도 떨어진 두만강의 물결이 감아돌면서 만든 작은 동산이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다. 바로 강 건너 내다 보이는 맞은편엔 북한의 제법 큰 마을이 있다. 다른 식량 배급 처소 조선족 교회에 가면서 안부나 전하려고 잠깐 들렀더니 집사님이 문 밖으로 뛰어나오시며 반갑게 맞아주신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습니다. 길어차나도 어찌 연락을 할까 하고 있던 참이었시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건너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집안을 눈짓하기에 방에 들어서니 북한 사람 치곤 훤칠한 젊은이가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을 어머니라 부른다. 집사님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에 내가 이웃의 북한 장마당에 쌀을 좀 가지고 갔다가 관리원에게 곤란을 당할 뻔했는데 이 청년 감시원, 공산당원한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고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라 하여 몇번 왕래한 사이가 되었디요. 이번엔 하나님을 학습하러 왔답니다. 북한의 공산당원이 하나님을 학습하러 왔다니.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 몇 가지 물어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북한에서 약이 너무 필요하던 차에 여기 오마니가 여러 가지 약과 그 귀한 입살, 북한에서는 쌀을 입쌀이라고 한답니다. 입쌀까지 주셔서리 가까운 친지와 몇몇 동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하는 말이 너는 구하기 어려운 이런 약을 어디서 가져왔네? 우리가 다 네가 준걸 먹고 공범이 되었으니 우리도 알아야겠다고 몇 번이나 캐물어 대서 결국 사실을 말했디요. 그랬더니 기럼 너의 조선족 오마니가 기도하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네. 지금 우리 형편이 하늘같이 믿고 영원히 살것 같던 어버이 수령도 죽고 장군님, 당시 김정일이 영도한다지만서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우렁차게 선전에 대던 무산 철광산마저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천대하던 조선족들이 지금은 도리어 잘 살아서 우릴 도와주고 있으니 그 조선 오마니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도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오. 해설이 작정하고 한달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이거 뭔가 보통 일이 아닌 듯하다. 잘못하다간 나도 당하는 게 아닐까? 가끔 선교사들의 피살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어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한 달이나 휴가를 낼수 있었습니까? 다시 상식 밖의 대답이 이어진다. 그 많은 무산 철광산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 다들 노력 동원을 해서 도로를 보수하는 정도라 아는 책임자한테 돈 몇천 원을 주고 올수 있었디요.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의아하여 확인차 또 물어보았다. 기도는 할줄 압니까? 여기 오마니가 하는 걸 배워서 북한서도 했습니다만, 고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요 하는 정도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모르고, 아무래도 믿음의 기본이나 성령님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어서 재차 떠보았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할 테니 결정은 형제가 하세요. 화룡시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번 다니는데 그 버스를 혼자서 타는 겁니다. 가는 중에 군 검문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혼자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을 가르칠 선생님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들키면 혼자서 잡혀가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힘있게 대답한다. 그의 대답을 듣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나는 먼저 차를 불러 시내로 왔다. 그리고 내게 양육받은 목회자에게 연락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집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지금부터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일을 멈추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버스가 도착하려면 3시간 정도 걸린다. 요새 군인 검문이 부쩍 엄해서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내리라고 하여 조사하던데 내가 이거 멀쩡한 사람 하나 잡는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주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반복하며 속태워 기다리는데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무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제야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형제를 만나니 되려 덤덤하게 고저 사장님 시키는 대로 하면서 왔습니다. 하니 이건 뭔가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싶다. 준비한 거처에 와서 앉혀놓고 물으니 기막힌 간증을 한다. 버스에 형제가 타고 보니 국경을 감시하는 변경부대 군인들이 10여 명이나 이미 타고 있더란다. 그래서 주춤거리고 서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 있던 장교가 손짓하며 자기 옆에 빈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 덕에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세밀하게 신분증 조사를 하며 물어봤지만 자기는 그냥 지나갔단다. 그렇게 검문소 두 개를 통과하는 동안 옆에 앉으라 했던 장교는 그 긴 시간을 가면서 한 번도 말을 시키지 않았다. 당시 탈북자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을 시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말을 못하는 북한 사람은 영락 없이 들통나고 만다. 하나님께서 탈북자 잡는 장교를 오히려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형제를 보호하셨구나. 그러나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다. 마을 목욕탕에 같이 가서 때밀이를 하고 와서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1대1 제자 양육책을 교재로 하여 가르치는 방식이다. 런던에서 목회할 때도 주재원 교인들이 퇴근하면 부부들을 사택에 불러서 양육하던 교재다. 내래 혹시나 짐작은 했지만서도 사실 사장님이 선생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군요. 둘이서 마주보고 웃으며 하나님 학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성경을 생전 처음 본다고 하니 내가 아무리 신학 9년에 목회를 20년 넘도록 하면서 중고등부를 거쳐 대학부 청장년까지 별별 교재로 다 가르쳐봤지만 이렇게 성경을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생짜를 앉혀놓고 그것도 북한의 그 무시무시한 공산당원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부터 가르쳐주고 나서 매 과마다 공부할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성경 구절은 찾아서 기록한 후 두 구절씩은 꼭 외우고 기도로 마치게 했다. 나는 책상으로 쓰던 작은 밥상 앞에 잠시 앉아 있는 것도 다리가 저려서 숙제를 시켜놓고는 일어나 머리가 닿을 듯 천장 낮은 다락방을 서성거리는데 이 형제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킨 걸 다 마칠 때까진 일어날 줄을 모른다.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것인지 유독 이 친구만 그런지 아무튼 그저 탄복만 나온다. 그렇게 총 16개의 주제를 4일 만에 마쳤다. 설명해주면 아, 고개 고렇구만요 하면서 무조건 아멘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마다 초집중하여 일사천리로 과정을 통과하는 글을 보며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많이 회개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시키신 사람을 몰라봤으니 우리는 마침내 시험이라는 주제에 도달했는데 그야말로 내가 시험에 들 문제를 그가 제시하고 말았다. 목사님은 여기 있거나 한국에 나가면 고만이지만 내래 이제 북조선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의 들키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동무들까지 어찌하디요?
나는 그들이 어떻게 고문하는지를 잘 압니다. 나도 공산당원이니까 말입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을 잊었다. 철영이 형제, 방금 외웠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그렇지요. 허락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당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디요. 아이처럼 너무도 환히 웃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주일에 둘이서 마주보며 다락방 예배를 드렸다. 예배 형식을 따라 찬송과 신앙 고백,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드리는 예배인 산 제물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쳤다. 형제가 묻는다. 세례가 뭡니까? 아마 말씀 중에 들은 것이 마음에 남았나 보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 백성, 통치자라는 세 요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세례인데 그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럼 나도 예수를 믿으니께 자격이 있는 거이 아닙니까? 몇 가지 가르친 후에 담임 전도사 부부를 증인으로 세우고 감격의 세례식을 베풀며 권면했다. 철용이 형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축복만 받을 뿐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신의 나들이를 했는데 무척 놀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올 때는 경황이 없어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이 동네가 여간 잘 살지 않는다며 시장 구경을 시켜주니 무슨 감동이 있는지 눈물을 훔친다. 아마 자신들의 형편과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나서 그러겠다 싶어 뭘 사줄까 하니 구두를 한번 신어보고 싶단다. 신발 가게에 들어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싼 비닐 구두 하나를 고른다. 이거면 만족한다. 너무 좋으면 티가 나서리 신지도 못하니 고저 튼튼하면 되디요. 뭘 좀 더 사주고 싶은데 윗도리 잠바 하나 외에는 굳이 사양한다. 저녁 무렵 전도사님 부부에게 부탁했다. 내일 아침 형제가 떠나기 전에 성찬식을 하려 하니 포도즙과 빵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올 때처럼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침에 성찬을 준비하는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는 중에 전도사님 부인이 계속 눈물 바람이다. 그간 아무도 모르게 식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짧은 시일이지만 지켜보면서 받은 감동이 컸나 보다. 형제도 전도사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떡을 나누어 떼고 포도주를 돌아가며 마시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 철용 형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하고 비록 헤어지지만 우린 다 같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저 북조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제와 함께 하셨는지를 꼭 나한테 간증해 주세요. 그렇게 떠나보낸 후 나는 아직도 그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성도가 된 공산당 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북한 공무원 가정의 50대 며느리의 고백이다. 저녁을 먹고 나면 시오마님이 집 뒤편 굴뚝 있는 곳에 가서 혼자 뭐라 중얼거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자니 여기고 지나갔는데 매일 반복하시니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오마니, 뒤에 가셔서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이다, 다 너희가 잘 되라고 하는 게니 너는 그만 모른 채 하거래이. 그 후에도 오마님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셔서리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하여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작심하고 물으니 그제야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양식과 약품을 구해오지 않았네. 예, 강 건너 조선족 친척집에서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줬디요. 실은 말이다. 어디 친척집이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간디? 내래 나만 알고 숨기려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리 말한다만 그곳 교회에서 주신 거이고 내가 집 뒤로 가는 거는 다 너희 잘되라고 기도하는 거이다.
처음엔 나도 고저 도움을 받으려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기도를 듣고 성경도 학습하고 했는데 차츰 지나다 보니까니 그분들이 하는 말에 믿음이 가는 기야. 왜냐면 식량이며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한 번도 자기들이 준다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이고 자신들은 고저 시켜서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너도 생각해 보라오. 우리는 살겠다고 서로 훔치고 속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다르지 않나? 길에서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믿음을 갖게 되었디. 그래서 그 며느리마저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라고 우리 식량 배급 처소 조선적 교회로 보내게 되었고, 여러 차례 오가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며 세례까지 받아서 이젠 시어머니보다 더 돈독한 신앙인이 되었다. 그녀는 북한 무산시의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며 남편은 군인 출신이고 두 아들은 현재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들이다. 무산은 2002년 어느 성도가 성경을 보급하다가 국가 반역죄로 총살당하고 일가족 10여 명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김정일 시대에 기독교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순교자의 고장이라 부르는 곳이다. 그러나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짐작도 못할 복음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번에는 전도자가 된 북한의 약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내가 꼭 찾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1세대 북한 교회의 후손들이었다. 김일성 시대에 순교나 핍박을 당한 이들의 자녀가 분명 남아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여 각 유역 30여 개 처소에 특별히 부탁도 해두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청진에서 행방불명된 막내딸을 찾아온 어느 북한 약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의 딸셋중 막내는 평양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몇년전 돈을 벌겠다고 중국으로 간후 소식이 없어 수소문하다가 이곳 조선족 교회까지 오게 되었단다. 교회에 탈북자들이 많이 다니니 혹시나 하는 기대로 찾아왔는데 딸이 당시 20대 초반이었다고 하니 그 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한 사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 연변 지방에 있거나 한국으로 갔으면 본인이 먼저 연락해 왔겠지만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잡혀갔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나. 어머니인 약사는 이미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 온 터라 실망이 커서 반은 포기한 것 같았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과 태도가 매우 간절해 사람으로선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고 위로했다. 찬송을 부르니 어릴 때 외할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부르던 노래와 비슷하다고 한다. 자기를 안고 자주 몰아 중얼거리시며 자장가처럼 불러주셨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곳 식량 배급처소 조선족 교회에서 3주 정도 전도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까지 받고서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후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지냈는지 알수 없던 중 2018년 여름, 9년 만에 다시 그녀가 교회를 찾아와서 현재의 북한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래도 김정일 시대 말기인 2011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비밀리에 가정예배나 기도회를 했으며 친인척에게 전도할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통치하면서부터 워낙 보위부의 감찰 정치가 위중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밤새 이웃 사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풍토가 더욱 만연해졌단다. 자신도 직업이 약사니 전에는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젠 엄두도 낼수 없는 게 설령 믿는 것을 들키면 혼자서 당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다간 그 사람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어찌 전할 수 있겠느냐고 두 딸에게조차 믿음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낸다며 한숨 짓는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 시대 북한의 현실이다. 교회 집더미에서 출산한 산모. 한겨울 두만강변의 기온은 시내보다 4, 5도 이상 내려간다.
아무리 싸매고 나가도 마스크 사이로 숨쉬는 공기에 눈썹이 얼고 잠시 있으면 마스크마저도 얼어붙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강추위다. 그 무렵 30대 후반에 만삭이 된 산모가 입살이라도 구해서 출산을 준비하려고 강을 건너왔다가 그만 주체하지 못할 분만의 고통으로 우리 식량 배급처소 조선적 교회의 앞뜰에 쌓아둔 집더미 속에 몸을 맡기고 신음하고 있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항시 강바람이 심한 곳이라 집주인 집사님도 처음엔 바람 소린 줄 알았으나 점차 이상하게 들려서 나가보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 있었다. 어디를 심하게 다쳤나 했는데 출산하고 있음을 알고는 급히 조치하여 다행히 아기와 산모를 구할 수 있었다. 며칠간 몸조리를 하고 아기와 함께 돌아갈 때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당 세포 직원, 즉 말단 당원이던 남편은 중국의 만삭의 몸으로 건너간 아내가 너무나 염려되고 궁금했으나 쉽게 강을 건너올 수 없는 처지라 노심초사 걱정만 하고 있다가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아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비록 우리 교회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통해 예수를 믿었고 이 자매는 그 후로 맏아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다니며 북한 내 어려운 친인척과 이웃을 돕고 예수를 전하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가는 선교의 주인 되신 주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북한 도처에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식량을 구해서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 사람들이 식량과 함께 영혼의 양식인 복음까지 전해 듣고 크리스천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한동안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다 끌려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인데요. 어서 하루빨리 북한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지연아 자매님의 호소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 책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좋은 옷 한번 못 입고 따뜻한 흰밥 한번 못 먹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못 오고 저만 남한으로 왔지만 정말 그분들의 기도의 자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딱한 번이라도 목소리 높여 기도해 보고 싶었고, 딱한 번만이라도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지퍼 달린 성경책을 가지고 싶었고, 좋은 건물의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 한번 기쁘게 드려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성도님들도 하루빨리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계속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잘쓸수 있는지 두란노에서 나온 이 책,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의 성경 머니라는 책을 통해서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매일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좋아요, 구독,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